네, 오늘은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기불교의 기본교리를 주로 말씀드렸어요. 초기불교의 기본교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성계 8종으로. 두 가지만 나와도 100점이에요. 네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성제 8종도 3법인 12연기. 이 정도를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론적인 바탕은 뭘까요? 연기법입니다. 이론적인 바탕은 연기법. 우리 불교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이론, 존재론은 기본적인 우리 실천론의 바탕이 되는 존재론은 연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부호를 눌러야 되죠? 물론 첫 번째 시간은 지난번 기본교리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불교가 쉬워진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 것이며 존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소멸되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는 존재론이나 형이상학보다는 실천론에 가깝다.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윤리학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불교는 이 논리, 형이상학적 문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두면은요, 불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면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성제 8종도를 먼저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기법은 존재론이거든요. 존재론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론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당장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전반적으로 실천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밑에 답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면 돼. 아름다운 사람의 대명사가 뭐다? 보살이에요. 보살로서 살면은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보살로서 살면 된다. 대답 간단하네요. 어떻게 살 것인가? 보살로서 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보살이란 어떤 존재이고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네요. 존재론적인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연기법에 관한 노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제가 준비를 못해서 거기까지 이걸 들려드리지는 못했고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도 좋아요. 이마스민 사띠. 이분이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이분 아시는 분인가요?
이마스민 사띠는 이것이 있음으로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이다모띠 이것이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 하는데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그 다음 말이 없음으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마스민 아사띠 이담 나호띠 이마스민은 이것이 없음으로 이담 나호띠 나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일어남으로가 있었죠. 이것이 일어남으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마사 니로다. 이마사 니로다는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니루자띠는 없다는 뜻이에요. 저것이 없다. 이마사 우빠디. 이마사 우빠디는 이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우빠자띠.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 뭐 세 가지, 네 가지 되겠네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이 파일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고요.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살로서 살면 된다. 즉 보살행을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금강경에 나와요. 금강경에 수불이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한 것이 뭐죠? 우리 금강경을 날마다 읽고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대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라였을진데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수불이 존자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이게 질문이고, 이거 질문을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요. 보살이 되고자 한다면, 또는 뭐 보살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해야 돼. 그렇게 간단하게 줄여도 됩니다.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살심을 바란 이는,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녀인은 내가 모든 중생들을 멸독해 하리라 마음 먹고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수많은 일을 멸독했다 하더라도 내가 멸독해 한 이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나는 많은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한 이는 한 명도 없다. 또는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살은 어떠한 상도 없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살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중생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발언하고 실천하면서도 실천했다는 상을 갖지 않고 살아야 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좀 더 풀어서 한 겁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행복해야 돼요. 자기 혼자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중생과 더불어 행복해야만 본인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발언하고 실천하면서도 실천했다는 상을 갖지 않고 사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벌어나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을 실천해야 하고 그것을 자비로서 회양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에다가 플러스 사바라밀을 합치면 십바라밀이 되느냐? 십바라밀을 실천하면 더욱 훌륭하겠어요. 십바라밀. 또는 우리 사찰은, 우리 불광사는 두 가지 축의 이념이 있어요. 하나는 반야 바라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보현행원.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보현행원입니다. 하나는 반야 바라밀, 하나는 보현행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큰 실천의 축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육바라밀 대신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자비로 수회양한다. 근데 보현행원 안에는 회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살은 믿음으로 발언하여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현행원을 실천하여 실천하고 자비로서 회양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살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보살. 지난 저녁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거의 아예 뭐 쓰진 않았는데 오늘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보디가 무슨 뜻이죠? 깨달음이야. 사트바. 사트바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 중생이에요. 여러 중생. 많은 생명체. 중생. 중생이라고. 중생 또는 유정이라고. 저는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보디사트바를 합쳐서 번역을 한다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의 번역, 우리 역경서는 상당 부분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이라고 보살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보살이란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보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재성 박사님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 그래서 구마라 집스님은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란 이는 이걸 본래 산스크리트에는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보살의 수레바퀴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이렇게 나와요. 보살의 수레바퀴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게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마라 집스님은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란 이는 이렇게 했어요.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위없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에요. 뭐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또 쓰게 되네요. 안욕따라 삼략삼 삼략따라서 삼략삼보디. 자, 안웃다라는 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오면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 삼략은 정등, 바르고 평등하다. 삼미, 저 바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정이란 말을 한 번 더 써야 되네요. 이건 깨달음.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대로 읽으시면 무상정등정각.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무상정등정각. 그 정자는 굳이 빼고 무상등정각이라고도 하고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합니다.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란 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보살이 되고자 발언한 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수보리의 질문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살이 되고자 발언한 이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보살 승에, 보살의 수레바퀴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그걸 직역을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살은 주어도 빼죠.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보살의 마음을 다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보살행 실천 방법, 저는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이라고 생각해요. 보현행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걸 제가 대략 정리를 했어요. 보현행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야바라밀 행을 실천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하면, 크게 두 가지로 실천하면 된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반야바라밀 행, 또 한 가지는 보현행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두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이란 어떤 존재냐? 나 혼자 행복하겠다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행복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보살의 삶은 보리를 추구하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뭐 이 정의에 대해서 오래 시간을 끌 필요는 없고요. 보살은 자리태아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다. 자리는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하는 거고요. 이걸 좀 달리 한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상구보리 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건 원효스님의 보살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 이분이 바로 보살이 돼요. 바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회 때 뭐라고 하죠?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생명자리, 불성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하는 발언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성이 나의 진정한 본성임을 알고 그 본성대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면서 사는 이가 바로 우리 불광의 불자들입니다. 본래는 보살이 초기 불교에서는 지금과 같은 뜻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의 전생을 뜻했어요. 부처님의 전생. 그래서 석가보살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공덕을 쌓아서 이번 생에 드디어 부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래 전생에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우리 모두가 보살로서 살아야 한다는 차원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왜? 우리 대승불교는 누구나 다 부따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부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본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중생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따의 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살인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대승불교의 보살은 어떤 존재이냐? 충분히 성불해서 부따로 완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보한 채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장보살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옥에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고 그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지옥에 머물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대승 불교의 보살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 이제 불법을 만나 지혜의 아버지와 자비의 어머니를 하나로 받들어 온전한 보살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발언하시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바라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람이 있다. 바람은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있다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간다라는 뜻이네요. 저쪽으로 간다. 근데 저쪽이 꼭 저쪽은 아니에요. 저쪽이 아니라 이쪽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제가자로서 부처님께 처음으로 귀의한 사람 누구죠? 부처님께 귀했다기보다는 우리 승가에 처음으로 귀의한 사람, 부처님과 승가에 함께 귀의한 사람 야사예요. 귀의해서 첫 출가자는 실질적으로 야사예요. 다섯 비구 뇌에 첫 출가자가 야사예요. 야사라는 젊은이가 그야말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젊은 시절처럼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라나시의 재벌 2세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날마다 친구들을 모아서 연애를 즐겼어요. 무이들을 불러다가 춤을 추게 하고 술을 마시면서 날마다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무이들도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그 길로 뛰쳐나갑니다. 아, 괴롭구나. 인생이란 참으로 괴로운 것이구나. 외치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라나시는 본래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서 성문을 밤에는 닫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성문이 열렸어요. 왜 열렸겠습니까? 천신이 문을 살짝 열어놨대요. 그래서 열린 성문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사르나타까지 가요. 부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요. 부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갔더니 부처님께서 거기서 나사가 올 줄 알고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기서 경행을 천천히 걸으면서, 경행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걸으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경행을 천천히 하고 계셔요. 그때 야사가 다가옵니다. 아, 괴롭구나. 괴로운 인생이요. 인생이란 참으로 괴로운 것이로구나. 아, 괴로워 죽겠다. 라고 탄식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젊은이여, 여기 앉아봐라. 여기 앉으면 여기는 괴로움이 없는 지극히 안락한 세상이니라. 이쪽으로 와라 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쪽이네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쪽이고 야사 입장에서는 저쪽이에요. 저쪽이 뭐 대단히 멀리 있습니까? 바로 한 발짝 앞이었어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옆에 앉으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앉혀놓고 부처님께서 바로 계행을 지키게 되면, 계행이라는 건 바른 생활이죠.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면 천상에 갈 수 있느니라. 보시를 하게 되면 천상에 갈 수 있느니라. 바로 이 설법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사성제 8종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성제 8종도는 한참 뒤에 옵니다.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죠?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대기설법. 사람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예요. 대기설법. 근데 다섯 비구 얘기는 무엇부터 이야기했죠? 다섯 비구 얘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중도부터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중도, 팔정도, 사성계를 설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게는 계행을 지키게 되면 천상에 가느니라. 보시를 하게 되면 천상에 가느니라. 그런 설법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설법을 시작하니까 야사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심화시키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계속 하신 거예요. 바로 바람이 있다.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와라. 네가 한 발짝만 뛰어서 이쪽으로 오면 이곳은 그야말로 안락한 세상이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가 바람이 있다가 바로 이쪽이, 부처님 입장에서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은 지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저쪽이라는 것은 피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열반의 세계예요. 괴로움이 없어진 세계, 번뇌가 사라진 세계. 그게 바로 저쪽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라미타를 번역을 하면 도피안입니다. 도피안. 도피안사라고 있죠. 우리 불광사 계열 사찰 중에서 도피안사가 있습니다. 안성의 도피안사가 있어요. 우리 종단사찰 중에서는 철원의 도피안사가 있죠. 도피안. 그걸 도피안을 그대로 본래 산스크리트로 하게 되면 빠라미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이라는 뜻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바라밀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연결해 주는 것. 차 안에서 피안으로 연결해 주는 것. 차 안은 우리 현실, 고통, 번뇌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번뇌가 없어진 세상. 열반의 세계는 번뇌가 꺼진 상태고 해탈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 세계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바라밀 첫 번째, 보시예요. 보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제공해 주는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걸 보시라고 하고요.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 계를 지키는 것은 바른 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야사가 부처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 승가에 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 없었습니다. 개는 승가가 나중에 어느 정도 발전된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 개를 재정해놨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 개행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바른 생활이에요. 바르게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욕은 참는 거예요. 참는데 두 가지 쪽을, 두 가지 경우를 참는 거예요. 하나는 모욕을 참는 것, 욕됨을 참는 것, 또 하나는 수행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나태해지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인욕에 해당합니다. 정진, 노력하는 것, 뭐 이건 당연하죠. 우리는 지난번에 부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덕목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나신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거고. 첫 번째, 원력으로 살자잖아요.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세 번째,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네 번째, 자비심으로 살자. 자비롭게 살자. 다섯 번째, 성실하게 살자잖아요. 여섯 번째, 알아차리면서 살자. 일곱 번째, 내려놓으면서 살자. 뭐 어렵지 않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부처님께서 그 일곱 가지 진짜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원력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력으로 살자 이거. 그리고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했고 평생 길에서 유행하시다가 마지막에 길에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세 번째인가요?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그야말로 부처님은 모험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가부터가 모험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자비심으로 살자. 부처님처럼 자비심으로 사신 분이 드물죠.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만큼 자비롭게 사신 분은 역사 속에는 사실상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자. 부처님의 일과표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부처님처럼 살다가는 부처님은 거의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주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살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성실하게 살자.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살자. 마지막에는 내려놓으면서 살자. 뭐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힘써 정진하라. 아이씨, 이걸. 힘써 노력하라. 선정, 선을 통해 삼매에 들자. 이건 선을 통해 삼매에 들자. 이건 선정 바람이고요. 반야 바람이요. 지혜를 닦으라.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무지와 아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지와 아집 속에 살고 있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에요. 진정한 것은 참나 불성의 자리가 가운데 딱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욕바라밀를 행해야 되고 성실하게 삶으로써 정진바라밀, 고요하게 삶으로써 선정바라밀, 분명하게 명쾌하게 사는 길은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이고요. 무욕의 삶은 보시바라밀이고요. 청정한 세계는 지혜바라밀를 통해서 완성해 나간다 라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바라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바라밀은 상대방에게 말과 몸과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해요. 보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했어요. 제시는 돈이나 재물을 주는 거고 법시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원빈 스님이 법문할 때 육바라밀이 사실은 다 보시바라밀로 통합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원빈 스님 법문 들으신 분. 첫 번째 육바라밀,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은 당연히 보시바라밀이고 두 번째 지계바라밀을 생각해 본다면 지계바라밀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아주 단정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로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안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사고만 치던 아들이 어느 날 절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청소년 법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사고를 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년원에도 갈 일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아들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안심이 뭐예요? 무의시 아니에요? 안심을 주는 거,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게 무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지계가 보시바라밀이 된다는 거예요. 인욕, 성낼일을 참는 것, 또 뭐 열심히 사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살면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잖아요. 그것으로서 부모는 항상 위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주는 것 다 보시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삶으로서 남에게 본보기가 되잖아요. 본보기가 되면 그 사람들도 아 나도 저 친구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는 것, 그것까지도 일종의 보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바람이라는 거예요. 인욕바람일도 보시바람이에요. 또 성낼기를 성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무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바람일이 된다 라는 것이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상당한 보시가 된다 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하고 저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오잖아요. 내 직원이 열심히 일해봐요.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안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잖아요. 뭔가를. 시의로서는 상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시인 겁니다. 그래서 정진 바람일도 보시이다. 선정 바람일, 마음이 고요한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얼굴 자체로 이미 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무예시입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은 내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 자체가 남에게 보시가 되기도 하고, 지혜를 갖춘 사람은 남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도 법시가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자체로 법시가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모두 보시에 해당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육바라밀이 반야바라밀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를 오늘은 하고 싶어요. 이 보시바라밀에도 포함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바라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연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대표로 이어서 실천해도 사실상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바라밀 베풀되 베풀었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한자로 오면 어떻게 되죠? 금강경에 나온 말씀으로 오게 되면, 네 맞습니다. 무주상보시예요. 무주상보시. 무제치시라는 게 있대요. 재물이 없어도 보시하는 방법이 있대요. 재물이 없어도 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안시 좋은 눈빛만으로도 보시가 된답니다. 화환시 환한 얼굴만으로도 보시래요. 언시 부드러운 말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 보시가 되겠죠. 신시 몸으로 합장 공경. 다 몸으로 합장 공경했어요. 이건 보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으로 다 어깨에 힘주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내 마음도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허리를 굽히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합장 조두를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역시 무제치시에 해당합니다. 심시는 착하고 온화한 마음. 마음만 먹어도 그런데요. 마음만 먹어도 우리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온화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온화한 마음이 아니고 좀 성난 마음이 앉아있어요. 성난 마음을 갖고 누군가가 앉아있으면요, 거기서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심시. 그래서 착하고 온화한 마음만 먹어도 심시다. 좌시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어려운 사람이, 몸이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건, 이건 당연히 돈 없이 보시하는 것이 되겠죠. 방사시, 방을 제공해 주는 것, 방이라든가 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도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까요? 하면은, 예, 어서 오십시오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좀 미친 사람 취급하죠. 요즘에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방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돈 안 들고 보시하는 거래요. 근데 요즘에 방사를 제공하는 것은 돈 안 들고 보시하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공간 자체가 뭔가 재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었나 봐요. 그 다음에 직의 인육바라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육바라밀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 육바라밀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개는 바른 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기초가 사실상 개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죠. 세 가지가 어떻게 되죠?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개정해다. 개가 있고, 정, 해, 이 세 가지를 배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게 바라면 개에 해당해요. 이 개는 바른 생활이고, 정은 어떤 생활이죠? 정은 고요한 생활. 고요한 생활. 해는 슬기로운 생활,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개정의 삼아, 우리 세 가지를 배우는데 개가 3분의 1이나 차지해요. 그래서 지게 바라밀이 은근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개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정되게 한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은 바른 생활을 하는 이유 왜 하십니까? 바르게 사는 이유.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바른 생활하지 않아요?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생활합니까?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개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정되게 한대요. 개를 지키는 이익은, 개를 지니고 개를 지키는 자는 이런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다고 태반 열반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부처님께서.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앞에는 개를 가지고 개를 지키는 자는 이 뒷부분만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혼미하지 않은 채로 죽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혹은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개를 지키면 이런 다섯 가지 이익이 있대요. 첫 번째로 큰 재물을 얻는데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개를 지키는 거다고 재물을 얻는 거다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실제로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재물을 얻습니다. 재물을 얻는다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개는 우리 뭐 오개를 생각해 보세요. 오개. 오개는 살생하지 않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고, 세 번째 거짓말하지 않고, 세 번째는 사음하지 않고, 네 번째 거짓말하지 않고,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향정신성 약품 같은 걸 섭취하지 않는 것. 이 다섯 가지잖아요. 이 다섯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 그 중에서 특히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물건 사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을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이건 집에만 가면 망가질지도 몰라. 짝퉁일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직한 사람에게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직한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늘 함부로 사는 사람, 정신이 제정신일 때보다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뭔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를 지킨 사람이 오히려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를 가진 자가 재물을 얻는답니다.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당연하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를 지키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떳떳해요. 범죄자는 떳떳하지 못해요. 왜? 언제 경찰이 나를 덮칠지 모르니까. 범죄자는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를 늘 지키는 사람은 항상 떳떳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했고요. 네 번째, 혼미하지 않은 채로 죽는다. 이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계를 지키는 사람, 늘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 혼미하지 않은 채로 죽는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뭐, 이 좀, 완전히 혼수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혼수 상태하고 좀 다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어쨌든 육체적으로 완전히 쇠잔한 채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이 또렷한지 그것까지는 우리는 판별하기는 어렵잖아요.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아주 명료한 의식으로 떠난대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그래서 선사들 보면은 마지막 가는 길이 지극히 맑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목요일 날은 제가 태국 보국사 예를 들었지만 오늘은 다른 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영화에서 본 거예요. 그 영화가 완전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도겐선사 이야기, 일본의 도겐선사라고 일본 조동종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조동종을 가져와서 일본 조동종을 크게 일으키신 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조동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조동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조동종이 몇 면이 이어져 와서 나중에 서양까지 전파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서 스즈키 순루라는 선사가 미국에 널리 조동종을 전파해요. 근데 조동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도겐선사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가실 때가 되니까 좀 일찍 가셨습니다. 이분 53세인가 떠나셨어요. 모든 제자들을 다 선방으로 부릅니다. 선방으로 부르고는 다 좌선하게 좌선 선방에 부르면 무조건 좌선이에요. 조동종은 좌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늘 앉아서 좌선을 합니다. 모두 좌선 좌선을 다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수제자를 불러요. 너는 네가 오늘부터 입승이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 대중들을 지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전복제도 전해주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죽비를 세 번을 치게 합니다. 당신이 이제 임종계 그런 거 다 남길 건 남기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고 모든 유언을 다 말씀을 하시고는 죽비를 세 번을 치라고 합니다. 죽비를 딱 치니까 모두 좌선 자세. 도견선사도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도견선사의 고개가 살짝 꺾였어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도견선사가 입적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개가 떨궈지는 걸 보고 그 죽비를 치고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쭉 돌면서 대중들을 훑어보는 거예요. 한 분은 입승스님은 그분이 아 스승님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럼 그 순간이 바로 도견선사가 입적하는 순간이 선정상태에서 부처님도 선정상태에서 가셨잖아요. 선정상태에서 지극히 맑은 상태로 떠나신 거예요. 바로 그게 혼미하지 않은 채로 죽는데요. 착하게 사는 분도 그렇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혼미하지 않은 채로 죽기 위해서는 계를 우선 지켜야 된대요. 계를 지키면 혼미하지 않은 채로 죽을 수 있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아주 좀 즉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이 당연히 있겠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있답니다. 착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계를 지키는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계를 지키는 게 나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본전은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전은 되는 거예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좋은 곳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도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삼악도는 뭐죠? 주옥하기 축생이에요. 삼선도는 수라, 인간, 천상. 그 중에서 수라는 좀 좋은 곳이라고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인간이나 천상에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천상.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인간으로는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다 선도에 오신 거예요. 나름 착한 일 많이 하신 거예요. 인욕바라밀은 아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또 깜빡 잊었네요.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행생활을 하는 것 마치 이 사람처럼 호수처럼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호수처럼 호수는 항상 잔잔하잖아요. 바다는 파도가 치고 막 그러지만 호수는 잔잔합니다. 수행에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계속하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 진정한 인욕의 의미는 목석같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수행을 통해서 화가 나도 아, 이 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지혜로서 그걸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인욕이다. 보살심으로 측은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자세도 인욕이래. 그러면은 분노에 휩싸이지 않아요.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이다. 정진선정바라밀. 정진바라밀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선정바라밀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을 선정바라밀이라고요. 그래서 선정바라밀은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일종의 그릇에 물이 차있는데 거기에 부정물이 들어있는 거라고 같아요. 불순물이 함께 들어있는 물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두 깨끗한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갖 번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 법정교사님은 참선을 많이 하시니까 가만히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조용해지죠. 네, 조용해지죠. 그런 이유. 다른 건 다 참아도 인욕 발음에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가라앉으면은 물이 맑아지잖아요. 맑아져요. 그런 상태를 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흔든다는 게 뭐냐면 온갖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생각 속에 빠지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것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염불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염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외고이잖아요. 외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외인 것이 오히려 그런 딴 생각을 하게 만들게 돼요. 딴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한 중간쯤 갔는데 딴 생각 약간 하다가 보면 뒷부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자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입이 다 외고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선정바람입니다. 선정바람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법장교사님은 인욕바람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네요. 다른 것보다도. 선정에 들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온다. 온갖 망상과 화등이 가라앉은 상태를 선정바람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이래. 반야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반야라고 하고요. 반야의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일체의 분별과 차별, 편견 조건과 제약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반야바람이란 나머지 다섯 바람일의 근저이다. 그래서 반야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야는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시바람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으면 보시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바람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게 계를 지키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라는 것, 그것도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계도 안 지킬 수 있어요. 인욕 참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다. 는 걸 알, 그런,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인욕바람일도 하게 돼요. 정진바람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진바람일도 사실상 반야바람일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바람일, 선정바람일, 선정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을 바탕으로 해요. 내려놓기 위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는 호흡에 집중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려놓음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걸 알 때, 현명하다는 걸 알 때 선정바람일도 도달합니다. 그래서 역시 반야가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반야 바람일은 나머지 다섯 바람일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은 반야 바람일을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 행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